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군은 다음 달 27일 자읍면 천사뮤지엄파크에서 신안 세계 김밥 페스타를 열고 주요 행사로 김밥 경연대회인 신안 K-김밥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신안의 식재료가 담긴 미친 김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경연대회는 다음 달 8일까지 100팀을 모집해서 서류 심사로 예선을 치른 뒤에 20개 팀을 선정해 축제 개막날인 다음 달 27일 본선을 치릅니다. 완도군은 완도 전복거리 음식점들과 협업으로 전복 제육과 전복 황태해장국, 덮밥, 편백찜, 깐풍 전복과 탕수, 연포탕 등 6종류의 전복 요리를 신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재개관과 봄철 관광객 증가, 또 다음 달 6일 열리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등에서 신규 전복 요리를 선보이고 미식 관광으로 지역을 알릴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식목철을 맞아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오는 23일 송지면 달마산 달마고도에서 갖습니다. 해남군은 이에 앞서 오늘부터 14개 읍면에서 반려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갖고 감나무와 사과나무 묘목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목포와 무안, 신안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기 남부 일원의 반도체 생산 팹 등 16기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리백에 대응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며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무안반도에 반도체 팹이 입주할 최적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